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와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마친 시간까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에게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림에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부활승천하시기 바로 일부 직전에 이 신령한 몸에 대해서, 부활한 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음식을 드시는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요, 이 부분의 그 말씀을 전해 듣기가 힘들어. 예를 들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생선을 드시고 떡을 드시는지. 요한복음 가면 또 나와요, 거기. 또, 그, 좀 있으면 이제 넘어갈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 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왜 드시냐, 이거야. 이 이유를 밝혀내기가 밝힐 수가 없어요. 왜 없을까? 교당 교리들이 잘못돼서 그래요. 왜? 주님 오시면 전부 다 의인들 부활한다고 하는데 의인들 다 부활하는데 부활한 사람들이 시궁을 초월하는데 이 혈과육이 없는데 그럼 음식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지. 우리가 음식 먹는 이유는 뭐예요? 혈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야. 혈과육. 아멘? 그런데 혈과육이 없는 부활한 상태에서 왜 드시냐 이거야. 하나님이. 아니 무슨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못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성경을 이 보면서 나름대로라고 했어요. 나름대로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천년왕국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그대로 성천하셨다가 부활하신 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루신대. 이때 사건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 오늘 본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 몸의 상태를 가리키는 여기 한 절밖에 없어. 한 군데밖에 없어. 여기밖에. 누가 보면 여기밖에 없어. 딴 데 어디 있어? 없어. 그냥 부활하셨다. 아니면은 부활 승천하셨다. 이거지. 뭐 딴 게 뭐 있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데가 없어. 다시 봅니다. 39절 보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이래. 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앞에서는 보이는데 뭐는 없대? 살과 뼈는 없대.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일명 유령인 거예요. 유령 같은 거야. 문제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령은 손으로 만져줘? 안 만져줘? 자, 눈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안 만져지는 게 유령이라고. 촉감으로 만져지면 그건 유령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인데 영이래. 영은 이 영은 뭘 가리키냐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가리켜. 영광의 몸 입으신 걸 가리켜. 근데 뭐라고 해요? 살과 뼈는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다 이래버려. 그리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뭐래 또 만져보라게. 그랬더니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 도마가 직접 만져버려. 그러니까 만지니까 촉감 있어 없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못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다 나 있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본인 나름대로 생각하셔야 돼. 아멘?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 자기 수준 따라 느낌이 오게 돼 있어. 수준 따라서. 영의 수준 따라서. 이거는 그 성령님이 이거를 이렇게 마음에다 부어주지 않으면은 이거 뭐 유추할 수가 없어. 그래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 일단은 문자적으로 보는 거야. 자, 문자적으로 봅시다. 자, 눈으로 보니까 형체는 있어.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 눈에는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만지면은 만져지면 만져져 안 만져져? 다 만져져. 근데 뭐는 없대? 뼈하고 살은 없대. 그러니까 피와 육이 없다는 소리야. 뭐도 없고 뼈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제자들이요 문 닫고 제자들이 있을 때 들어오신다고. 문도 안 열리는데 깜짝 놀래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뭘 갖자 시공을 초월하시는 거야.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신령한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집어 보는 거요. 중요해서 그래. 보이기는 보여. 만져져도 만져져. 그런데다가 뭐는 없어? 뼈와 살은 피는 없어. 이해하시는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여기밖에 없어. 기록되어 있는 데가. 그나마요. 여기라도 이렇게 해놨으니 망정이지. 여기 없었으면은 완전히 미궁 속에 빠지는 거야. 부활한 그 모습으로. 완전히 미궁 속에 빠지는 거지. 봐봐요. 여지껏들 신앙생활을 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의 상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세 분한테만 딱 물어보는 거야. 양 사이드 멘티 그럼 다 물어본 거야. 그럼 딴 분 물어봐도 분명히 없다고 할 거야. 왜냐면요 이 부분을 왜 터치를 못하느냐 못하는 이유가 있어. 결론을 내줘야지 목사님들이 이거를.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생선 한 토막도 드셔. 요한복음 가면 또요 고기 153마리 따로 추리고 난 다음에 조반 드시 안 드셔. 조반 왜 조반이라고 한지도 몰라. 아니 봐봐요. 아침 점심 저녁 있어. 꼭 그냥 밥 드셨다 하면 되지. 조반이라고 왜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냐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요 쉽게 말하면 사복음서에 뭐가 나와? 사경 나오잖아. 사경. 예. 1경 저물 때, 2경 밤중, 3경 다굴 때, 4경 새벽에. 새벽에 뭐 드셔? 조반 드셔. 뭔 소리인지 알란가 모르겠네. 사경이 바로 천년왕국 가르켜. 천년왕국 새벽이 온 거. 거기서요 예수님이 식사하시고 킹제스 성경 보면 벌집까지 드셨다게. 벌 벌집. 천년왕국에 일단은 결론 내드리고 할게. 왜 음식을 드셨냐면은 부활하신 몸이 왜 음식을 드셔?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부활은 봐봐요. 부활은 이렇게 되는 거. 전번에 이게 보여드렸죠. 부활을 오해하게 되면은 자 부활을 뭐라 해요? 다시 죽을 수도 없고, 그지? 죽을 수 없어. 다시 천사와 동등이다 이래버려. 시집 장가가는 것도 없고. 그러면 안 먹어도 죽어 안 죽어? 안 죽지. 죽을 수가 없는데. 근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식사를 다 하시고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런 궁금증을 유발도 안 하셔? 여러분도 안 한 것도 회개해. 빨리 해 지금 얼른. 회개했다게. 회개했어요. 회개해야 돼. 그렇다고 구한 건 아무 상관 없지만은 제가 보기에 회개해야 돼. 왜냐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 왜 내가 그동안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러면 아마 주님이 그러실 것 같은데 내가 안 가르쳐줘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가 있으면 안 알려주셔. 내가 궁금증을 유발해야 네 말을 알려주시게 돼 있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막 알려주면 잘못하면 산신령된다니까. 예? 인격적이라서 그래요. 인격의 하나님이라서 잘못하면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막 알려주면 노부트 된단 말이에요. 노부트. 이상한 사람 되는 거요. 내가 궁금해하고 뭐 할 때 하나님이 저렇게 알려주시지.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이 설교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나름대로 딴 것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쭤보세요. 부활했을 때 그때 시공을 초월하는데 이거를 뭐 그런 문제라든가. 저는요 이렇게도 생각했었어. 제 여기 약간 한 짧은 시간에 간증을 할게요. 자 주님 오실 때 뭐 한다고 이제 휴거들 한다고 한다고. 그때도 제가 성경을 잘 몰랐을 때야. 초반부에 휴거하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가 올라가면은 여기가 시공이 존재하는 공간인데 어떻게 이 집을 벽돌을 건물을 뚫고 내가 올라가지? 이런 궁금증을 계속 유발시켰어. 답이 나오더라고. 성경에 부활할 때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혈과 육이 있는 상태로 못 올라가는 거야. 통과를 못해 물리적인 세계에서. 근데 신령한 몸으로 여기서 주님 오실 때 밖에 보면 어떻게 돼? 시공 초월해 안 초월해? 예수님도 다 그냥 시공 다 초월하는 거요. 이런 해결점도 다 받게 되더라. 그러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자 근데 주님께서요 왜 벌집도 드셨다고 고기도 드시고 조반 드셨냐면 천년왕국에 무슨 구원 받은 자들이 있어? 육체구. 육체구원은 혈과 육 있는 상태로 뭐 했어요? 혈과 육이 있는 상태로 몸이 변화받은 거야. 빌립보서 3장 21절처럼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리라. 이게 육의 변화체야. 변화체도 두 가지가 있어. 두 종류가. 부활로 되는 변화체가 있고 혈과 육이 있는 상태로 변화받는 게 있어. 육체 구원받을 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성도 노릇 하기 때문에 주님도 어떻게 같이 맞춰주려면 드셔야 돼 안 드셔야 돼? 그렇게 하는 거야. 천년왕국 때문에 천년왕국. 물리적인 세계에서 천년간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육체 구원 받은 자들을 위해서 조반 드셨던 거야. 조반. 이 새벽을 갖다가요 성경에서는 천년왕국으로 표현하고 있어. 새벽 시작되는 거. 그래서 조반 드시면서 천년왕국 시작되는 거. 자, 조반 드시는 사건 한번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21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봐.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은 주신 자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도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마지막 사역을요 이렇게 하고 있어. 어떻게 숯불에다가 생선 놨대. 그럼 이거 보고 뭐냐 숯불구이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도 맛있는 건 다 아셨어. 그냥 지져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는 게 맛있어? 숯불구이, 숯불구이. 2000년 전에 숯불구이에서 드셨단 말이야. 뭐를? 생선을. 그리고 떡도 같이 드셨어. 조반으로. 봐봐, 여기 보니까 누구한테 줘요? 제자들한테 줬어. 이 제자들은 천년왕국의 육체 구원 받을 자들의 모형 사건으로 그냥 잠시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 이거 봐야 돼. 관계성을 봐야 돼. 세례요한 이 저기에 세례요한이라네. 제자들은 몸을 입고 있었어. 아멘. 혈과육이 있는 상태야.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신령한 몸이시란 말이야. 같이 지금 식사도 하신다니까. 근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사건인 거야, 이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부활했으면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전혀 안 먹어야지. 근데 드신다니까? 천년왕국 때문에 그래요. 천년왕국을 보고 다 거기 볶았어요. 거기 맞춰 있는 거야. 그래서 일반 기존의 목회자님들이 이 소식을 못 전하는 이유가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니까 알 수도 없고 하나님도 안 가르쳐 주시오. 왜? 묻지도 않을 테니까. 알라고도 안 올 테고.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 가가지고요 목사님들한테 질문해 보시라고. 어떤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저는 그래도 성경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그나마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만약에 어떻게 해서 드셨지요 하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아니 신령한 몸은 죽을 수도 없고 부활한 몸은 죽을 수도 없고 다시는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같다고 그러는데 그놈 천사들도 뭐 떡 먹고 뭐 생선 숯불구이도 해 먹고 그러고 그런가 하고 나면은 반박을 변론을 못 하시게 돼 있다고. 또 뭐냐면은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거나 있다고 하는 분들도 첫째 부활 무조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의인들이 다 부활한다고 한다고. 모든 아담 이후에 모든 의인들이. 그러니까 다 부활하니까 뭐 먹는 얘기 나오면 돼, 안 돼?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율 배반에 다 빠지게 돼. 그래서 전할 수도 없고 못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래도 알고서 성경 똑바로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전해야 돼. 누구한테? 우리 형제들한테, 자매들한테, 같은 교회 성도들한테.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다가 만나게 해주시는 분들한테 전하는 거야. 또 그렇다고 해서 남의 교회 쳐들어가지 말아야겠어. 남의 교회 쳐들어가는 거는 그거 남 거 손대는 거 아니오니? 자기 거나 잘하면 돼. 자기 거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아 이게 부활절이잖아요. 오늘이 부활절인데 우리는 부활절 절기는 안 지키지만은 그 부활에 되는 걸 다시 상기하려고 예수님의 오전에는 마르다와 도마의 그 부활 사건을 다뤘었고 오늘은 오후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한 몸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거 우리의 몸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부활한 몸을 가리켜서 고린전서 15장 44절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이 바로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몸을 가리켜서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그 신령한 몸을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영광의 몸, 영광스러운 몸이래고요. 아멘? 예수님의 그 몸의 상태를 이 영광스러운 몸이 어떤 상태냐? 뼈와 살은 없고 눈으로 보면 보이고 만지면 만져지는데 시공은 또 초월합니다. 아멘? 아멘. 이거는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보신 분들도 2000년 전에 다 소천했어.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부활 사건을 알고 재림 때, 재림 때 오신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될 때 그 천년왕국 성도들과 같이 거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숯불에다가 고기도 구워 드시고 또 떡도 드시고 이렇게 했던 거를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